예, 픽업이 3개가 달려있어서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그러나 이게 멋있긴 멋있는데 예. 야, 이게 참 뭐랄까 아, 좀 빽빽하죠? 심란해요, 굉장히 보고 있으면 일단 뭐 심란하기도 심란한데 이 기타 가격만 봐도 심란하고요 예. 그냥 뭐 전체적으로 그냥 참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보고 있으면은 자 여러분 저희 오늘 깁슨 커스텀샵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이고요. 네. 저희가 뭐 점입 가격도 아니었고 이번 시리즈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높았기 때문에 네. 그 처음부터 놀라고 끝까지 계속 놀라는 그냥 네. 그런 시리즈 경경경경 시리즈였고요. 놀래지도 않아요. 네, 이게 이제 할인가 전에는 4,000 합쳐서 4,000 할인가 기준으로 3,000 반전세 시리즈였고요. 그리고 거의 뭐 이건 이 정도면은 거의 집을 포기하고 기타를 산다 해서 의식기 시리즈로 의식기.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격 일단 할인 전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네. 1,018만 원 네, 천인 공노할 가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20% 할인을 해서도 814만 4천원이라 기본적으로 접근성은 제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누가 사겠냐고 이거 누가 살 거예요 이거. 아니 뭐 살 네. 수도 있죠 그쵸 뭐, 뭐 거의 뭐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사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이거 뭐 누가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타겟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이거 사실 분이 뭐 그런 거 생각하고 네, 사겠어요.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VOS 스펙은 빈티지 오리지널 스페시피케이션 네.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의 VOS입니다. 자, USA 메이드 인 USA 전장이 101.5cm 조금 큰 편이고요. 네, 라제드요? 네, 그리고 이게 웨이트 릴리프가 안 돼 있거든요. 솔리드 넌 웨이트 릴리프드 마호가니래 가지고 무게도 3.1kg. 네. 이게 SG 치고는 좀 무겁죠. SG가 보통 대부분 2점 후반 나가는데 네. 3.1이면은 무게를 웨이트 릴리프를 안 했다 해서 3.1 나오고요. 두께는 35 플러스 2mm, 12 프레트 뚜껑에는 78mm로 피지컬은 약간 다른 SG에 비해서 살짝 좋은 편입니다. 웨이트 릴리프란 말을 진짜 아무데나 막 쓰는구나. 논 웨이트 릴리프. 아 이게 이게 얇은 마호가니에 릴리프를 한다면 어디래? 하긴 뭐 어디 할 거야 여기. 그래서 뭐 뿔 하나 자르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릴리프를. 여기다 뭐 그 손잡이를 만들든지. 아 이거 네 이게 스티브 바이 네, 몽키 그립 같은 거. 네. 그렇죠. 논 웨이트 릴리프겠죠. 네. 그렇습니다. 논이겠죠. 그럼 딴 거는 다 웨이트 릴리프를 했다는 건가요? 뭐야? 2.7짜리는 무게가 들러간 뭐야? 아무데나 막습니다. 그 네, 어차피 솔리드 기타인데 어디서 릴리프를 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논 웨이트 릴리프드 3.1kg예요.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넥은 원피스 마호가니네 롱테논이고요. 60년대 슬림 테이퍼넥에 빈티지 튤립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는데 저기가 굉장히 특이한 와플 머신 헤드. 네, 와플 머신 헤드죠. 그렇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은 너트가 나일론? 네 나일론 너트 42.8625mm고요. 그리고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네요. 반딱반딱한 까만색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 그리고 하얀색 센터 블럭이 저 그 인레이가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 있어서 저 블럭 형태 인레이로 네. 좀 비싸다는 거를 네. 티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쪽으로 가서 보면 57 클래식 컨버커가 그냥 세 개가 그냥 딱딱딱 박혔어요. 그래서 그냥 171 클래식 컨버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7 세 개 그냥 너무 산술적이죠. 네, 그냥 세 개가 턱턱턱 박혀 있어요. 예. 네, 57 세 개 171입니다. 픽업 하나당 333만 원이야? 야, 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1,018만 원이니까 예. 픽업 하나당 340 정도. 네, 컨트롤은 2 볼륨 2 톤 3웨이 토글 스위치.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저 브릿지 쪽으로 놨을 때는 브릿지 하나만 먹고요. 네, 이렇게 먹고 뒤에다 놨을 때는 네 이게 브릿지 하나만 먹게 되고요. 브릿지 하나만 먹고 앞에 놓은 넥 하나만 먹고 넥 하나 먹고 가운데 놓으면 브릿지와 미들이 먹습니다. 이게 두 개가 열려요. 그렇습니다. 볼륨은 요거고요. 네, 그래서 미들만 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가 정말 뭔가 333만 원 주고 산 것도 저거한테 하나는 잘 못 써. 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다리 두 개인데 킥드럼 세 개 놓은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렇죠. 예. 약간 그 느낌. 이렇게 밟다가 뭐 이렇게 밟고 뭐 이런 거지. 예. 세 개를 한꺼번에 못 밟잖아. 그렇죠. 약간 이런 예. 느낌이 들어요. 세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셀렉팅도 없고 예. 중간 것만 따로 쓸 수 있는 셀렉팅도 없습니다. 근데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572 연속으로 딱딱딱.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치고 있으면 옆에서 딱딱 소리 엄청 들립니다. 피크가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딱딱거려 봐. 아, 이게 그렇죠. 이 VOS 치는 맛이죠. 피크가 저 픽업 때리는 소리. 예. 자 이렇게까지 스펙을 살펴봤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 정도면 예쁜 클린톤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멋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놓고 이제 미드 픽업하고 브릿지 픽업이 움직이는데 그 예쁜 생 클린톤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클린톤을 의식을 안 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만. 네, 지금 팬더 클린톤. 어우, 야 클린톤에 이게, 맞아요. 예, 클린톤이. 무서운 클린톤이라는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클린톤은 지금 맞았어요. 네. 클린톤이 무서워. 아까 우리 좀 직전에 했었던 그 6일 같은 경우에 우리랑 같이 있는 느낌 네, 들었잖아요. 네, 네. 오 SG 왔어 이런 느낌이고 얘는 오자마자 아, 그냥 이렇게 때리고 네. 시작하네요. 귓방맹이를 먼저 날리고. 네 지금 계속 팬더입니다. 어이 그 가운데가 제일 낫네. 어 무서워. 마샬로 갈까요? 네. 어, 이게 무서워요. 플레이할 수 있는 장르가 좀 좁아요. 예. 예, 그렇게 레인지가 넓은 음역을 갖고 있진 않아요. 예. 게인은 참 시원하게 먹네. 아, 소리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네. 개인톤 이거 정말 화려하고 네. 화사하고 가운데 놓고 이야 좋다. 아, 멋있습니다. 와 멋있다. 이게 이게 픽업 세 개가 있어갖고요. 자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틴이 요만큼 짧아요. 여기보다. 짧다고요? 예. 아. 이게 줄을 끌어당기고 있는 느낌이 나요. 예, 그래서 좀 짧아요. 땡땡땡거리고 짧아. 아까처럼 아까 이누 씨가 설명했듯이 피크 닿는 소리 많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땡땡땡.
불편하고 참, 멋있네요. 예, 불편하고 멋있어요. 예. 814만 4천원이요. 예, 할인한 게. 예. 네. 과연 누가 사가실지 모르겠지만 사가시는 분 다시 한번 부럽습니다. 예. 네. 요새 뭐 청소기도 100만 원인데. 나 사시면 되죠. 네. 청소는 못 하지만 이걸로. 예, 네, 그렇죠. 지갑 청소를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개조화 청소. 네, 네, 지갑을 아주 깨끗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의식기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의기나 식기 거의 네. 뭐 하나 포기해야 네. 가능한 느낌.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VOS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반주 묻혀서 한번 좀 더 모니터 해볼게요. 엄청난 개인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G 커스텀샵의 대장정을 VOS 모델로 마치게 되었고요. 네. 아주 불편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SG의 신세계 커스텀 리슈 VOS였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멋이 있어도 너무 멋있죠? 네. 의식기 시리즈였는데요. 의를 포기하세요, 의를. 의를요? 의를 네. 포기하는 게 제일 네, 빠를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이쁘니까 네. 홀랑 벗고 이것만 여기서 보시고 그렇게 러브 액츄얼리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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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포기했다가 이제 그 인의 예지할 때 그 의도 포기하게 되네요. 예, 그것도 포기하게 다 포기하게 되네요. 네. 의식주 중에 제일 포기하기도 쉽고 네. 이게 이걸로 이제 카모플라주가 되니까 네, 의의를 포기하십시오. 네. 그럼 결국 먹고 자야 네. 되니까 아. 외출할 땐 이걸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네. 어, 이거 뭐 거의 뭐 잠자를 국가에서 제공해 주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의의를 포기하라. 네. 네. 의식주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의의니까. 네. 그게 한주평이에요? 네, 의의를 포기하라고요? 정말 의의를 포기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의 그 영역에서는 정말 SG만의 세계관, 이거는 뭐 엄청난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쪽 영역에 있어서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고 되게 어렵죠. 그리고 자기가 그 딱 있는 그 영역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합쳐서 극단적 개인주의 현대인과도 같은 기타죠. 네,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이면 의의를 포기하겠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814만 4천원. 근데 소리가 네. 참 뭐랄까 웅장하다 그래야 되나? 네. 온화하다 그래야 되나? 참 소리가 참 좋아요. 네, 어쨌든 희한하게 좋아요. 네, 멋있는 그 소리예요. 네, 멋있어요, 그거. 몇 대 몇 대? 8. 이게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8. 그냥 10점 줄까? 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점 준다 해도 10점 준다 해도 뭐 큰 의미 없는 점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옷 대신 SG. 옷 대신 SG. 충격적이다. 네. 그 옷 평소에 잘 안 사시는 분들은요 평생 모아도 못 사겠어요. 평생 입을 옷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SG 커스텀 리슈 VOS 우리 의식기 시리즈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식기만 남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나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는
시즌이 정말 자기영역이 강력하긴 하네요. 네. 제가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멋있어요. 이거를 산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흔들리지 않는 분이 여유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게 깁슨 커스텀샵 시리즈 잘 마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타, 비싼 기타, 신기한 기타 모아서 재미있는 시리즈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야.